사랑하는 주님, 천사들이 전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시금 듣게 되는 계절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기억하게 하사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베들레헴까지 달려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태초의 불순종의 날로부터 거룩하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 그 거룩한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인 이 자리가 찬미의 노래로 가득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구하옵기는 이 땅과 그 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친히 구원하여 주신 이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안에 사랑과 연합을 이루어 주시며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형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 계절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 춥고 굶주리며 압제받는 이들, 육신에 병들고 마음에 통하는 이들, 외로움 가운데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는 힘없는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이들, 죄로 인해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이 찬양의 제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주님 안에 한 형제된 모든 천국 백성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좇아 우리의 찬양과 간구를 겸손히 하늘 보좌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영생의 기쁨을 주소서. 하늘의 왕 되신 주님,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의 교제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말씀하시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